연말 모임에서 선배 부군께서 추운 겨울 밤임에도 불구하고 사냥면 집 근처 커피숍까지 직접 가셔서 커피 원두를 갓 로스팅해서 갈아오셨다. 형보이 후배가 풍아리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직접 로스팅하여 커피를 추출하는 통영의 두서너 군데 중 하나이다. 나는 약간 신맛이 있으면서 꽃향이 은은하게 나고 구수한 뒷맛을 가진 예가체프를 좋아한다. 마트에서 이디오피아 예가체프를 팔면 반가워서 얼른 사서 핸드드립해서 마신다. 형부가 냉동 보관해서 마시라며 건네주신 것이 우연히도 예가체프여서 얼마나 반가운지. 남편이 생전에 이 커피숍 주인 부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다. 이 부부는 KBS 인간극장에도 나왔다. 남편은 허상국, 한국인이며 부인은 지오노부 게이코, 일본인이다. 이들의 결혼도 눈길을 끌지만 일부러 사냥면 풍아리에 들어와 사는 것도 눈길을 끈다. 아이도 많다. 커피숍에 앉아 바다를 보고 감상하고 있으니 풍경의 필수 요소인 양 일본인 아내와 아이들이 녹아들어 있다. 일본과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부부의 서로에 대한 사랑에 불편함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언젠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에서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 경제가 힘들수록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티라미스와 카페라테를 맛보며 시원한 푸른색을 가진 풍아리 바다를 함께 들이킨다.